일본이 왜 저런 이런 정신이 어떤 식으로 일본한테 학습되고 있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가쿠레. 하가쿠레가요. 하가쿠레가 나뭇잎 그늘 뭐 초가집 나뭇잎 그늘 이런 뜻인데요. 그런 초가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구술해서 쓴 책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손자병법 좋아하고 무사시의 오륜서 좋아하고 요거 좋아합니다. 사무라이의 바이블이에요. 사무라이가 전하는 사무라이의 도입니다. 일본 만화에 일본 만화 참 뭔가 깊이가 있고 일본 만화에는 무슨 도가 있는 것 같아.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일본 만화에 멋있었던 의리 캐릭터, 의리파 캐릭터, 동지가 되라 막 이렇게 주변을 꼬셔서 강력하게 엄청난 근성으로 각오로 타오는 주인공들의 철학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보세요.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일단 잘 죽어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생과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죽음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무라이 도는 각오를 다지셔야 됩니다. 생과사가 갈림길이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선택하셔야 돼요? 오케이, 죽는 쪽으로. 자, 지금 방금 이 마음이 무사의 마음입니다. 지금 체험하셔야 돼요. 생과사 갈림길. 오늘 지금 죽으니 전쟁터에 나오래요. 근데 가면 바로 죽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가면 한 5분 정도 뛰고 총알받이하고 죽을 것 같아요. 자, 간다라고 마음 먹은. 이 고민을 안 하고 빨리 간다라고 결정하셔야 무사입니다. 성숙한 무사입니다. 생사 갈림길에서는 죽는 쪽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다. 각오를 굳게 하고 돌진하라. 각오를 강조합니다. 각오, 근성, 곤조죠, 곤조. 각오, 곤조를 가지고 그냥 죽는 쪽으로 달려가시면 무사입니다. 미련 없이 사심을 버릴 때 훌륭한 생각이 떠오른다. 고경국리입니다. 깨어 있으면 좋은 지혜가 난다. 사심이 낀 아이디어는 나쁜 지혜이다. 사심을 버리고 국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이분들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불손한 마음 먹지 말고 주군을 위해서 그냥 죽기로 됐으면 죽기로 빨리 하는 게 좋은 지혜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인들이 어떨까요? 아베 마인드. 천황을 위해 그냥 내한몸 불사르자. 한국한테는 못할 짓이지만 아니 이거 사무라이의 도에서는요. 주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신경 쓰면 안 돼요. 오직 주군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덤비면 돼요. 독도망언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일본이라는 주군에 충성하기 위해 망언을 해보는 거예요. 내 개인 명예는 뭐가 되더라도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질러보는 겁니다. 독도는 우리 거다. 그러면 그 일이 창피할수록 어때요? 반응은 좋겠죠. 야, 정말 진짜 사무라이세.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다니. 사심 없이 하다니. 이런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 굳혀지는 게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마음이 단단, 심지가 굳어진다. 이게 밖으로 나가면 임금한테는 주군한테는 충이 되는 거고 어버이한테는 효가 되고 무사도에서는 용기가 되는 거다. 늘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라. 이게 무사도의 신법이라는 겁니다. 늘 죽음에 직면했다. 지금 이거 그 빈말이 아니라 실감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사무라이식 정신차림, 사무라이식 깨어있음입니다. 주군을 위해 지금 죽을 수 있다. 주군의 명령이 부당해도 어떨까요? 부당해도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게 사무라이 도예요. 주군의 명령이 꼭 정당하지 않습니다. 주군이 쓰레기 같은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죽을 수 있다고 가야 됩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어디서 쓰이냐? 국가신도에서 천황이 잘못하더라도 무조건 국민은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는 논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히 일본은 이런 문화로 이렇게 세뇌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그런 군국주의가 나왔던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매 순간 죽음에 직면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사무라이도는요. 오직 죽은 무슨 이 선비의 도는 오직 양심, 이쪽은 오직 주군이에요. 이쪽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군주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충성도. 이쪽은 주군한테 충성이 더 먼저예요. 왜? 권력자한테 충성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체에 또 충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주군, 또 다른 말로 오직 죽음. 외우기 쉽죠? 오직 죽은, 오직 죽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을 쳐 죽이는 것보다 주군을 위해 죽는 편이 공이 크다.
적을 막 죽이는 것보다요, 주군을 위해 억울한 죽음 당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떨까요? 회사에서. 막 소시오패스가 창궐하는데 거기 당에서 약육강식 논리에 그 짓밟혀가지고 그 회사의 충성을 다하다 죽는 사람이 사무라이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정한 사무라이다. 노인들이 말씀한다. 무사가 고집을 세울 때는 강자한테 순응하고 오직 죽음, 오직 죽음으로 나갈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지금 아베가 이러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지금 생각할 거예요. 너무한다 싶게 해야 된다. 어중간히 했다간 두고두고 꺼림칙하고 평판도 좋지 않다.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야 적절하다. 이런 걸 듣고 자란 사람들은 좀 더, 남이 말려도 좀 더 해야 돼요. 말릴 때 멈춰도 안 되는 게 치욕인 거예요. 말려도 아니야, 독도는 우리 거야. 막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얘 좀 하는구나, 무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사도는 졸속이라도 좋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돌진해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무사는 약한 무사다. 아, 이거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건 약한 무사다. 그냥 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가미가제니 수많은 궁극주의니 일본의 현대 지금 독도 망언이니 최근에 아베의 아베를 포함한 극우 세력의 천황 중심으로 다시 이 세계에서 패권을 찾아보자, 헌법 고쳐서 궁극주의로 나가보자는 그 논리에는요, 신하들이 지금 천황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는 또 이런 망상도 있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정말 잘하고 있는 짓이라는 오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기가 쉽다. 아까 일본 교수님 말처럼 시스템에 충성을 다하다 보니 큰 그림을 놓쳐서 선악이 엉망일 수가 있습니다.